안녕하세요. 자, 16회입니다. 봅시다. 1번. 자동차 등 운전자는 다음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요즘 말은 최근에 추가돼서 같은 난폭 운전이죠. 난폭 운전인데 난폭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신호 지시 위반, 난폭 운전의 형태에 들어가고요. 속도 위반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급제동하는 거죠. 이것도 들어가는데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난폭 운전의 행위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까요? 교재를 제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은 51페이지고요. 다른 교재 가지고 있는 분은 46조의 3이죠. 46조 도로교통법 46조의 3. 그러니까 뭐의 3, 뭐의 2. 요거는 이제 최근에 법이 신설돼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그 난폭 운전의 형태에 들어가는 게 신호 지시 위반 있죠. 중앙선 침범 사례가 있고요. 속도의 위반도 있고요. 횡단, 유턴, 후진 금지를 위반한 경우도 있죠.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관련된 게 있죠. 앞지르기 방법, 방해 금지 위반이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들어있는데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위반 행위에 포함되지 않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정답이 되겠고요. 정답은 4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2번.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둔 채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를 하면 안 되죠. 이를 위반했을 때 벌점은 벌점 중에서 제일 약한 거죠. 10점짜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막 접촉사고 났을 때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차 세워놓고 뭐입니까? 다른 통행에 교통에 방해를 주는 거죠. 이것도 벌점 부과 대상이죠. 법규 위반이고 벌점 부과 대상인데 벌점은 10점의 벌점. 벌점 중에서 제일 약한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또 벌점표 보고 또 우리가 수시로 계속 봐둬야 되는 부분.